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레플리카룸TV의 훈 그리고 네, 반갑습니다. 네, 뭐한 주간이 또 지났고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고 저희 프리미어리그를 해드릴 텐데, 네. 아, 저는 일단 리버풀 경기를 어제 봤는데 리버풀이 언제 지나? 좀안 언제? 져요? 절대 안 져요. 언제 지나? 좀 그러면서 경기를 보고 있어요. 아니, 어제 경기하는 내내 그런 보는데 헛된 바람을. 헛된 발에 바램 같이 있는데 약간 질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이상하게 계속 잘해. 어저께 네. 만약에 그렇게 맨유 홈으로 갔으면 혹시나 했어요. 약간 우려를. 왜? 그냥 질자에 질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전승을 간다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니니까 우승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우승. 뭐냐면 이게 전승으로 갈까라는 생각이 한편에 있고요. 아니, 지금 왜냐면은 이미 일무가 있어서. 아니, 일부가 아니 네. 전승이 아니라 무패. 무패. 나는 무패지, 무패는 무패. 의미가 없고. 아니, 왜? 무패도 의미가 그냥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시즌의 신화를 만드는 거는 좋은데 네, 그러니까 신은 무패는 아스날이 이미 있으니까. 예, 이미 아스날이 했던 거라서. 다시 또 그걸 답습하기 아예 싫다. 그 아예 처음부터 무가 없이 그냥 전승이다 되게 그러면. 기분 나쁘네. 그만. 아니 아스날 팬들은 반성을 해야 돼요. 카메라 보고 저기 카메라고. 아스날 팬들은 왜 반성을 해야 돼. 반성을 해야 또 되는데? 비겼어 셰필드랑. 물론 셰필드가 상위 팀이라서 오히려 아스날보다도 지금. 아, 아스날은 약간 파이팅이죠. 지금은 예.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그렇지. 뭐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아스날 네. 까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뭐 감독 바뀐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 뭐 조금 더 봐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르테타를 옹호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그럴 뭐수 아르테타 있죠. 옹호하는 거는 충분히 좋다고 보는데. 그럴 수 있지. 감독이 바뀐 거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독이 바뀐 이후의 효과 중에서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를 미치느냐. 그렇죠, 사실. 그럼 이번 시즌에 정말 우리 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토트넘인데, 토트넘이 여전히 상위권으로 챔스로 갈 가능성이 안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보도에. 뭐라고? 토트넘이 만약에 챔스 진출하도록 무리뉴가 해주면 추가 보너스 30억이다. 그런 그만큼 얘기까지. 어렵다는 이야기인가? 아니야, 거의 불가능한 걸 약속을 한것 같은데? 구단에서는 아예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럼 그래도 30억 오케이 오케이 줄게. 그래서 들은 거구나. 보면 왜냐하면 30억을 주더라도 챔스 한 경기 홈에서 유치하면 구장 수익 저기 뭐지 관중 수익으로 30억은 나오거든. 야, 근데 뭐야? 못갈것 같은데? 지금 승점이 31점에 8인데 그 위로 진입하는 게 쉽지 않아 보여요, 진짜. 4위가 언제 39점이야. 울버햄튼이나 셰필드가 그 유로파도 좀 힘들어요. 잘못하면. 오, 그래 보여요. 상황이. 유로파도 조금 잘못하면 힘들어지는데. 언제 고 위엔 지금 뭐 7위, 8위에 있는 셰필드나 뭐 울브샘튼 의외로 잘하고 있으니까. 아니, 너무 잘해주고 있어. 6위에다가 축구 번호 맛을 만들죠. 축구 경기력 만추적을 그 나한테. 자체도 보고 있으면, 아, 축구를 재밌게 하느라고 느껴지기 느껴지죠. 때문에. 아. 굉장히 다른 팀과는 약간 다른 보는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손흥민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토트넘은 이건 전적으로 한국 팬들에게 고평가돼 있다, 내 생각에는. 손흥민은 지금 4경기, 그러니까 3경기 출장 정지 이후에 복귀 이후에 무득점. 무득점이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뭔데? 손흥민이 지금 득점 랭킹에서 30 몇위로 떨어졌어요. 네, 지금 20몇 라운드죠? 22라운드 지났나? 22, 23라운드 가까이 됐는데 EPL에서 득점이 4개가 5밖에 안 될걸요? 아마? 그러면 근데 득점에서 이번 시즌은 완전히 하위로 쳐진. 그러니까 벌리전 같은 경우 막 75m 드리블 돌파 골 이런 게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선수한테 별로 안 좋다 이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향수? 아니 향수라기보다 그럼. 거기에 대해 자기에 대한 너무 지나친 자신감이랄까? 그런 거에 아. 대한 굉장히 고양된 어떤 감정.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는 걸 만천하에 보여주고 그리고 많은 칭찬을 받고 만화하면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잘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게 따라주지도 못하고. 갭이 생기네. 이제 뭔가의 그런 거에 대한 차이가? 게 생기면 선수한테서는 페이스가 오히려 떨어지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제가 이 토트넘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델리 알리 같은 경우거든요. 멋진 골을 넣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시즌까지 잘 가는데 그 이후 시즌 계속 약간 부진을 겪는다. 지금 이제 무리뉴 부임 이후에 델리 알리가 상당히 잘했지만 다시 또 약간 다운이죠. 경기력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토트넘 경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운이에요. 케인이 있는 팀 없는 팀의 차이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에릭슨이 결국엔 빠져나가, 언젠간 어쨌든 빠져나갈 텐데, 그 에릭슨의 공백을 누가 미드필더를 채워주느냐. 안 보이는데. 어렵죠. 지금 각 팀들이 갖고 있는 제가 보기엔 대표적인 게 그래요. 첼시도 마찬가지, 뭐, 아, 첼시는 조르징뇨가 있는데, 그 아스날도 마찬가지고, 외질이 본격적으로 팀에 녹아들어서 전체적인 플레이를 관장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 아스날도 예전에 파브레가스라든지 이런 좋은 선수들이 있으면서 미드필더를 진두지휘하고 팀 플레이를 조정할 때 역할. 그런 시절이 지금 그런 명백한 어떤 그 타워, 컨트롤 타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팀이 하나가 리버풀이거든요. 근데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리버풀은 골을 넣는 과정이 또 리버풀 팬이지만 운도 상당히 작용을 한다. 그런 것 예, 운도 상, 어저께 마지막 골 같은 거, 살라 골 같은 거 보면 킥바고 펀트킥을 왜 잘해야 되는지 연습을 많이 하는지 딱 잡고 한 방에 보내니까 살라 쪽으로 가서 골이 되는 거니까 그 따라간 선수가 다니엘 제임스인데 스피드로 잡힐 거라고 봤었는데 어깨가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슈팅까지 마무리. 나는 그게 근데 다니엘 제임스가 신기하더라고. 만약에 베테랑급에 해당이 되면 저지 저질했겠지. 파울을 수비수까지 그니까 내 썼으면 생각에도. 아마 자, 옷을 잡고 늘어졌거나 퇴장을 당고 그냥 90분 다 끝났으니까. 그니까 그 판단이 그랬을 건데 보면 좀 이상했거든. 저렇게 어깨로 아예 등을 진 상태 뒤에서 따라가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수비수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도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했었어요.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했나 골 봐. 넣기를 바라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다니엘 제임스가 반칙을 통해서 저지를 할 거라고 봐도 퇴장당해도 누가 상관없거든. 봐도 그 상황에서 반칙을 끊어도 만약에 되니까. 그게 0대0이라든지는 컵 대회 한골 승부였다 그러면 무조건 파울에서 파울에서 막아야지. 맞고 PK에 운을 막 어저께 주말에 했던 PK 상당수가 안 들어갔으니까 예를 들면 와포드와 토트넘 왔는데 와포드에 디니가 PK 실축했잖아요. 보고서는 아 들어갈 줄로 생각했는데 그냥 막혀. 아무래도 그렇게 그 뭐냐 경기력이 저는 리오프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 질것 같아. 아 언젠간 질것 같다는 생각 계속 보고 있는데 안 져. 그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뭐 기분 나쁠 건또뭐 있어? 아니 얄미워 그냥. 아니 왜 리버풀을 싫어하는? 아니 내가 왜 바르셀로나 싫어하는 거 아스날 싫어하는데? 아니 내가 바르셀로나 깠더니 어떤 분이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 걸로 아 그거 저도 봤어요. 댓글 다시는 댓글을 이렇게 거 서로 서로. 근데 그 상당수 부분에 저는 그 감독의 잠깐이나 바르셀로나 감 세티엔을 선임한 거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뭐 데이터로 판단을 하는데 그 데이터가 형편이 없는데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야. 요한 크루이프트의 축구 그러니까 뉴스 기사의 건 기자의 잘못이겠지 그렇게 언론에 아니요, 이야기하는 거. 스페인 현지에서 예를 들면 기사를 쓴다. 뭐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 기자들과 좀 차이가 없고, 그 다음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EPL 인터뷰를 보잖아요. 경기 후 아니면 프리매치 인터뷰를 봐도.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거기도. 대신에 우리랑 다른 거는 우리는 뭐4-3-3 이런 포메이션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기사가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 그쵸, 사람들이 그 궁금해 할 만한 재밌는 상황에 내용. 대한 그 이제 뭐야, 리액션이라고 하나? 그 후, 이제 토크 같은 걸 궁금해 그런 하니까. 정도의 인터뷰 내용 말고는 영국에서 현지 아니면 스페인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 크게 별볼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세티엔에 관해서 우리가 비판적이다. 어떤 분이 비판적이지 않다. 뭐 현지 여론이 어떻다. 뭐 저희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축구를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거 관련된 팀과 관련된 내용, 선수 관련된 내용을 낭송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적인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그런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뭐 가끔 느끼는 거는 아 요즘 젊은 물론 이제 그분들이 습득할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비교적 제한이 되어 있어서 기자들이 쓰는 기사들이나 이런 위주로 가고 있고 예를 들면 아니면 각 팀에서 나오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대한 기사 아니면 공식 나오는 기사들 많이 보기는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 팀이 예를 들면 벤투를 상대로 인터뷰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축구를 정말 좋아해서 알고 싶으면 축구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 예.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논문을 썼을 때만 해도 그 나이 때 제가 읽을 수 있는 한국에 나온 책은 다 읽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해했을 때 뭐냐면 축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되면 내가 관심 있는 팀의 정보를 얻고 싶고 그 선수의 정보를 얻고 싶은 게첫 번째인데
그 루트에 대한 게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어느 채널에 가서 그 그런 정보를 것들이죠. 얻죠. 네. 근데 그 정보를 나왔다고 해서 그 정보들이 내가 축구를 이해하는 수준이나 축구를 이해하는 방식의 큰 그걸 높여주진 않아요. 높여주진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착각을 하면 안 그쵸. 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래서 실제로 또 축구를 플레이해보고 그 선수 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내가 축구를 이해하고 있는, 축구를 이해하고 있는 방식이 정말 좀 그게 차이가 나요. 저도 그런 걸 좋아해서 알고 있다가 실제 축구에 대한 설명을 막상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막혀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축구에 대한 전술적인 이해라든지 선수에 대한 그런 이해도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설명에 대해서 뭐 이제 잘못하는 것도 있고, 예전에 이걸 찍기 전에 축구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영상을 혼자 찍어봤어요. 나한테 근데 욕 엄청 먹었잖아. 예, 욕을 엄청 먹었는데 내가 나도 봐서 그냥 이거 일단은 피드백을 받아봐야 되니까 줘서 이야기 들어보자 했는데, 나중에 내가 그거를 안 해놓고 봤던 게 뭐냐면, 보니까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야. 내용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야, 두 편이나 그게, 만들었잖아. 한 편이 그니까 아니라면 두 편에 또 맞는데 생각해보고 나서 그걸 돌아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건 거죠.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기분은 더럽게 나빠요. 본코님한테 그런 내가 피드백을 삭제해라 받으면. 이거 삭제해라 근데, 그건 알아야 될건 있는 것 같아. 내가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 방식, 여러분이 설명하는 여러분한테 전달되는 그런 거에서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야. 내가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그래, 했단 말이 거야. 공부를 해라. 이런 거 공부해야 하고 돼요. 싶으면. 네, 왜냐면 전술 관련된 책도 우리나라 서점에 가면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고 그쵸. 해서 그런 책들은 그다음에 뭐 감독도 왜 굳이 안 사더라도 도서관만 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양재동인가 끝에 있는 그 국립중앙도서관 네, 그런 강제동인가? 최근에 거기 저 시위 때문에 한번 가봤더니 네. 굉장히 도서관이 옛날보다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런 데 가도 아마 방대한 양이 있을걸요? 아니면 국회 도서관 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 국립중앙도서관 가면 웬만한 축구 잡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관련 서적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뭐좀 그거 할지 몰라도 공소시효가 옛날 워낙 오래 지난 거여서 또뭔 얘기 하려고 제가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그냥 축구 서적을 많이 사기도 했지만 예전에 원서로, 영어로 된 것도 샀어요. 다. 지금도 사고 있고 원서로 된 것도 읽기도 하고. 그모 도서관에 제 친구가 대학을 다녔는데 서울에 있는 그 친구랑 그 친구는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전 재수를 하는 시기였는데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처음에 그 학교 도서관을 가고 나서 제일 먼저 가보자 하고 제가 왜그 친구를 꼬셔서 도서관을 간다고 그러니 거기 무슨 축구책 관련된 게 있냐고 좀 불순하네요, 듣는 시작부터. 근데 죄송한데 그 거기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원서를 제가 다 훔쳐나왔습니다. 아, 다 훔쳐놨어? 예. 그 양심이라는 게 유명했던 없구나. 아르파드 차나디라든지 알란 웨이드라든지 뭐 그런 책에 그 영어판이 안 되고 일본어 번역판인데 저는 그 대학에 그런 그 대학은 축구부가 있는 학교도 아니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 축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 물론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그 책을 보는 순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어. 이걸 나쁘다. 가져가야지. 내가 가져가서 내가 보고 해야 된다 하고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전자 이런 칩 같은 게 없어서 그냥 들고 나와도 잘 모르는 시절이었어요. 아우, 나 여튼 좀 공소시효가 그렇다고. 지났기 때문에 뭐 고발을 하시든 뭐 어쨌거나 여, 뭐든 그만큼 그렇다고. 배움에 대한 갈구가 있었다는 거 예. 아, 알고 싶은 그래서 거에 뭐 대한 지금 길을 이렇게 세워서 나왔는데, 저희가 여러 채널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느꼈던 거, 그러니까 정보의 갭의 차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아는 수준과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잠깐 이런,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런 앞에 썰을 풀었던 거고, 네. 자, 다시 EPL로. EPL을 넘어가자면 토트넘, 이거 뭐 리버풀은 어제 경기 보니까 웬만해서 지지 않을 것 같아. 아니, 우승은 선수들이 확정이에요. 우승은 우승은, 확정인데 예, 선수들이 딴게 확정이에요. 아니라 그 승리하고 있는 분위기나 페이스 자체에서 그런 뭐랄까, 그니까 뭐 뭉개지지 않고 계속 갈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냐면 경기는 어제 지진 않을 것 배치부세 같아. 경기를 했지만, 그래도 좋은 찬스를 리버풀이 많이 만들어내고, 또, 어쨌든, 높은 결정력. 결국에는 결정력이 그 좌우를 하는 결정이 거니까, 좌우하는데 그걸 느꼈을 때저 맨유 선수들에 대한 그런 이제 진짜 느꼈던 거. 마티치 같은 경우도 경기 페이스가 진짜 떨어져 있어서 투입을 해서 중간에서 하지만, 와, 정말 못 미치더라고. 옛날 그런 페이스부터 해서 패스를 제가 연결한다든지. 어저께 그래서, 그, 뭐지, 이탈리아 리그, 이브라호비치가 아니면 에시밀란 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시밀란 경기를 잠깐 보고, 그 다음에 그거 조금, 한 앞쪽 좀 보다가,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 스타스포츠에서 하는 중계 아, 맞아, 분데스리가를 바이에른 하더라. 뮌헨하고 이제 헤르타 베를린은 뭐 제가 옛날에 베를린 자주 갔었던 곳이어서 그 팀에 대한 이제 약간 애정이 있어서 보는데 바이에른 뮌헨 경기 그 다음에 이탈리아 경기 분데스리가 경기 EPL 경기를 보잖아요. EPL 템포가 정말 빨라요. 정말 빨라서 너무 확연히 특히 이탈리아 리그랑은 이탈리아 선수들 개개인적으로 본다면 제가 항상 높이 평가하는 건 이탈리아 선수들은 축구 자체를 되게 잘해요. 근데 그 EPL의 경기 템포랑은 너무 차이가 나서 와 정말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선수가 풀로 한 시즌을 소화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거를 경기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분데스리가는 이제 비교가 되는 거구나. 19라운드밖에 안 됐거든 아직. 그 전반 금방이 나눠서 네, 아까 중간에 나눠서 브레이크 중간에 타임도 브레이크 있고. 타임도 있고 그래서 비교적 관리가 잘 돼서 더 세게 몰아붙이고 뭐 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는 시스템 같은데도 불구하고 더 그렇지 않을 텐데, 비스트가. 분데스리가는 예전에 70년대 봤던 축구 스타일 그대로 지금도 관리 시간을 관리하고 공간을 관리하는 축구를 여전히 하고 있고 네. 이탈리아는 전반적으로 팀 플레이 자체가 느슨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한다는 게 그런 좀 느낌이 없어요. 그런 네, 느낌이 그런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도 나면 좋은데 예를 들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패스를 보낼 때 분명히 B 지점으로 가면 바로 C대가 가야 될것 같은데 다시 B, A 지점으로 돌아온다든지 이런 패스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맞죠. 평신도인데 예, 무의미하구나. 지금은 이탈리아의 수준이 그렇게 그 그러니까 우디네 팀이었는데 밀란을 상대로 하는 우디네세? 예, 우디네였었는데 아. 생각보다는 별로였다. 근데 EPL은 굉장히 투박하지만 어쨌거나 워낙 빠른 템포에 롱볼이 많으니까 롱볼이 많다는 것은 공이 이동하는 거리가 만약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선수들이 이동을 계속 해야 그 되거든요. 뭐 공을 쫓아서. 속도에 대한 차이도 있는 거죠. 네. 왜냐면 공수의 전환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빠르니까 그러니까 롱볼에 EPL은 대한 거. 수준은 없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경기는 재밌고 근데 제 보는 생각에도 그래요. 입장은 왜냐면 재밌는 그것 안에 같고. 정교함이 또 있거든요. 그 패스 자체는 정교하죠. 그 패스 네. 자체 패스 자체는 정교함을 정교해요. 보는 맛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영국 그라운드 환경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롱킥 기술이 발달했다 그랬죠. 그렇죠. 질척질척한 네. 잔디라든지. 70년대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그래서 그럼 잉글랜드 선수들이 실제로 킥의 정밀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뭐 간단한 테스트처럼 하는데 그런 뭐거 썼어요? 40m 밖에서 이제 골대나 타이어를 걸어놓고 선수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몇명 정도가 몇 프로 맞추느냐. 근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오는 게 이제 잉글랜드 선수들이 그 킥이. 그래서 잉글랜드는 비록 그 킥앤러시라는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긴 하지만 킥앤러시를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킥앤러시의 효율성이 다른 것보다는 할수 있는 잉글랜드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것보다는 가장 높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킥앤러시 플레이를 계속 간다. 그렇게 거기에 봤죠, 그냥.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잉글랜드 그거 축구는. 말고는 다른 방법이 그러니까. 없는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킥앤러시를 가장 잘하는 팀이 결국에는 승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롱패스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EPL에서는 굉장히 많은 카운터 어택이 지금도 그게 나와요. 뭔것 같아. 그 천대 추세 축구에 따라서 라인을 올려서 상대방 진영을 더 압박해서 그 안에서 더 많은 찬스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더 구사할수록 EPL 팀에, 그러니까 한 편의 팀에 남아 있는 거는 최전방에 공격수를 세워놓고 그 카운터 어택. 카운터 어택이 왜냐면 그걸 해서 골을 놔니까. 그리고 그 공간이 스페이스가 있으면 경쟁에서 그 공간에 공을 먼저 차지해서 골대까지 슈팅을 하면 되니까 그 찬스는 한두 번 오거든요. 그러니까 살라는 쉬운 골은 못 넣고 어려운 골을 자꾸 넣어. 그거를 그렇게 넣어. 피니시가 안 좋다는 게 전반에도 그 이상한 헛발을 지금 그거 반복되고 봤어요? 전반에 왔고 후반 시작하자마자 그 예. 이렇게 로버트슨이 진짜 그림 같이 그걸 안고 오는 넣어줬는데 아니 거를 저거 보면서 경기 축구구나. 아 저거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역시나 그랬고 근데 맨유는 내가 봤을 때 선수 구성을 진짜 좀 힘들지 않을까 좋은 선수 더 사냐 왜냐면 다니엘 제임스 아니, 같은 그러니까 경우도 쉽지 않을 우리가 것 계속 같은데 이익을 하게 되면 우리 후님께서 늘 얘기하는 게저 팀이 선수 보강 그쵸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팀의 매너지를 하는 입장,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제일 힘든 게 선수 보강이에요. 그렇긴 돈과 하겠네 관련돼 있고 구단의 계정이 있고 현재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스쿼드에서 선수의 폭도 있었죠 내보내서 그것도 판 금액을 들어와야 되는 금액, 그 다음에 그럼 누구를 얼마에 데리고 올까 하는 부분. 근데 그 누군가가 과연 본인들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금액만큼 네. 아니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투자한 만큼 보고 있지만 결국 가장 힘든 거는 그냥 누구를 얼마에 데려와서 얼마나 잘해줄지에 대한 확신들 갖는 거 정말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투기에 가까운 투자예요. 아 투기가 맞지 리버풀 어떻게 같은 생각해보면 경우는 정말 제가 얼마가 총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살라만의 피르미노를 데려올 때 썼던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세 개의 금액이 합친 금액이 쿠팅뉴 하나 판 금액이랑 비슷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한 대박 투자잖아. 대박이라죠. 네, 그런 대박 아이러니. 꼭 어제도 경기 보면서 그세명 선수가 하는 걸 보면서 야, 이세명 선수가 그 뭐냐 헤어지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겠는데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근데 어제 경기 같은 걸 보고 느끼는 거는 계속 세 명이 위협적이야. 따로 하나 노는 것 같은데 다 하나처럼 움직이고 하나처럼 움직이고 네. 그게 느꼈던 하나처럼 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다 따로 날리면서 욕심을 내고 하는 애도 골 욕심 내는 거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팀이 어? 골 욕심을 내는데 서로서로 겹치거나 서로서로 뭐 경쟁에서 그 트러블이라는 느낌은 아닌 거야. 철저한 희생은 수비와 미드필드에 일단 그거야. 아, 그리고 철저한 또 희생. 이제 뭐냐 어제 그 밑으로 헤드에서 날아다니잖아 지금. 막 모처럼 거칠게 하고 뭐 중간에 끊어내고 난리던데. 아, 모처럼 날아. 그리고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 챔플레인이 전반까지 괜찮았는데 후반가서 좀안 보이길래 바로 교체. 그러니까 근데 날라야 뜨길래 챔플레인이랑 교체할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바로 교체하고. 네, 바로 교체.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리버풀이 강팀으로 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리버풀의 경기력이 이제 다른 팀들보다는 좀 앞서있다는, 한 걸음 앞서있다 이런 것들이 확연히 느껴질 그게 정도로 확연히 느껴져요. 네, 왜냐면 바이날듬 자체도 테크니션으로서 미드필더에서 그 나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 어제 유독 잘하는 것처럼 더 느껴지더라. 유독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 아니 것도 그러고. 진짜 그러더라고. 순간순간 제쳐서 그렇고도 그렇고 맨유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그 느낌도 있었어요. 선수들이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좀 적어서 그 상대 대처하는 능력이 좀 많이 밀린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거든. 안드레아스도 그렇고 작년 윌리엄도 초까지도 그렇고. 작년 초까지도 제가 마팁이나 파비뇨나 바이널드미 경기 들랑달랑하면 우승을 도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불안했어요? 네, 불안하기도 하고 하, 저 정도 플레이가 과연 팀을 최강의 팀으로 만들어서 리그 우승이라든 챔스 우승을 거머쥘 수 있느냐 했는데 작년 하반기 우리가 이제 아 작년 하반기가 아니고 작년 20라운드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챔피언스 리그 그거잖아. 시티가, 바르셀로나 예, 시티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티가 따라오긴 하지만 리버풀도 여전히 앞쪽 쭉쭉 나가는데 팀이 이 하나의 이제 정리된 형태. 베스트 11. 그때가 기억나. 딴 게 아니라 파비뉴에 대한 극찬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 예, 챔피언스 리그 해가지고 야. 예, 새롭게 그거다 완벽하게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네, 적응해가지고 네, 팀을 리드하고 그 부분을 해낸다. 그리고 마팁도 이쪽에 지금 고메즈가 나오는 부분은 원래 마팁인데 반다이크는 왼쪽 반을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왼쪽 센터백에서 네, 그다음 그 마팁이 오른쪽 반을 맞는 건데 그 마팁이 이쪽으로 문제가 전혀 생기질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얼마나 잘하는지 사실 몰랐던 거죠. 그치 티가 안 났으니까 몰랐던 거지 네, 우리를. 네. 대신에 이제 그 반다이크는 어제도 뭐 여러 번 나오는 거지만 롱볼 뒤에서 한 방에 앞쪽으로 보내는 패스 질이 굉장히 좋아서 그게 좋더라고요. 그게 반복이 되거나 이제 하면 팀이 극단적인 효율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말씀드렸듯이 맨유는 더 오랜 시간 느꼈던 게 이제 선수 좀 갈면서 더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그 선수를 간다. 글쎄요, 뭐 내보내는 선수도 있고 왜냐면 마테치나 마타는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젊은 선수 계속 많긴 쓰면서 네. 이유가 이제 안드레아도 기복이 있긴 한데 계속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향은 맞는데 네. 방향은 맞는데 이제 그렇게 가는 경우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팀이 과거에 옛 그러니까 팬들이 원하는 거는 옛 그 명성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거 과정이 그러니까 리버풀 같은 절대 강자 작년 재작년에 시티 같은 절대 강자들이 어느 시점에서 이제 물갈이가 되고 하면서 전력이 다운될 때 그 틈을 누가 비집고 올라가는 건데 지금 올해는 운이 좋게 리버풀이 치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 시티랑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이제 시티 팀이 작년 같지는 않고 나는 걸 분명히 느끼시죠. 우선 다비드 실바가 저희가 리뷰를 초반에 했을 때 한 10라운드 이전까지만 득점력도 높고 꽤 잘 나간다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다비드 실바의 플레이 자체가 좀 다운이 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부상 이후에 그 네, 페이스 네. 찾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그게 이제 있어요. 그런 것들이 쌓여있죠. 이 팀에. 그러니까 내부에 지금. 어제 봤을 네. 때도 상대방을 압박을 해서 계속적으로 그 굉장히 많은 찬스를 가지고 압박을 하고 거기서 골로 그냥 시도를 했는데 그 다비드 실바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뭐 예전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나만 그렇죠. 했을지는 네. 모르겠는데 네. 그런 생각이 무조건 들어요. 무조건 확연히 드러나는 거고 그 다음에 케빈 데브라이너도 2년 전 시즌, 그니까 두 시즌 전 시즌에 우승을 할때 퍼포먼스는 아니라는 게 확실한 거는
좋은 공격으로 또 작업을 많이 하지만 반대로 패스미스의 그것도 많더라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더라. 상당히 약간 저렇지는 않았는데 하는 정도의 누구든지 느낄 수 있으니까 주목해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점들이 확실히 느껴지는 거고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에서 물론 이제 이게 시티 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80분 이후에 이제 쿤 아게로가 미친 짓을 해서 또 진짜 미친놈이에요. 나는 쿤 아게로가 뭐야 그런 거 있잖아요. 타고났다는 말을. 그러니까 쿤 아게로는 어느 팀에 풀로만 뛰면 알란 시어러 득점력도 물론 이제 늦게 그 EPL에서 처음부터 시작한 선수가 아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 EPL 통틀어서 득점력이 가장 높은 선수를 꼽으라 그러면 당연히 쿤 아게로인데 저는 알란 시어러를 보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아니, 피니셔 간결하니까. 아~ 알란 시어러 슈팅을 지금 유튜브 찾아보시면. 때론 어떤 작동당이 없어요. 그냥 대포할 슈팅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심지어 헤딩슛도 대포할이요. 크로스 날라오는 걸 머리로 넣는데 사람이 발로 찬 거랑 비슷해 속도가. 에이 뻥치지 말고. 진짜라니까. 진짜라고. 장난 아니야. 슬슬 약탓이네. 진짜. 그런 선수가 쿤 아게로가 왔었는데 나는 그 부상이 매년 몇십 경기씩은 있으니까. 그게 첫 번째 골 넣을 때도 네. 그런 게 있어요. 크로스가 계속 올라가면서. 진짜 저게 될까라고 순간 생각이 들거든 사실. 왜냐면 크로스가 골키퍼 앞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야 골을 넣으려고. 두 번째 헤딩골 넣을 때도 진짜 그거로 돼.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각도를 정확하게 읽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지. 그 두 번째 골은 헤딩골이자 들어갈 거 생각 못 했어요. 정석적인 헤딩이라고 해야 되나? 말 그대로 저게 들어갈까 사실 진짜 그렇게 생각했었어서 그 어시스트라는 궤적상으로 보면 들어가는데 그거를 그 이렇게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궤적으로 패스가 들어간 것도 기가 막혔던 거고 그 다음에 그 놓치지 않는 선수도 뛰어난 거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알란 시어를 어떤 면에서 그렇게 골대 앞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 옛날 게르트 뮬러를 보는 거죠. 근데 결국 결과는 2대2잖아. 재수가 없었던 걸까? 재수가 없었던 걸까? 단지 경기를 이길 강팀은 결국에는 상대를 완벽하게 질식을 시켜야죠. 네. 네,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질식을 시켜서 예전만큼의 강팀은 그런 아니다. 게 아니라는 거죠. 시티가 올 시즌에 확실히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뒷심의 발이 되려고 그러면 예전 같으면 이런 경기에서 만약에 한 골을 먼저 먹었다 그러면 시티의 응징이 시작이 된다면서 막 시티가 그 식스 앤드 시트라고 그랬나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아유 뭐 점수골 많이 넣으면 네. 하도 많이 넣어가지고 초반에 그런 응징이 응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소실됐다 이제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가 1년을 더 갈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난 그것도 궁금해. 1년이 가면 이 리빌딩에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지금 맞다 이런 맞다 팀이 기초적인 리빌딩 작업을 어느 정도 해놓고 선수 물갈이를 어느 정도 해놓은 다음에 펩이 원하는 축구 철학이 남아있는 선수와 새로 영입된 선수들한테 녹아내린다. 그까진 좋은데, 새로운 감독이 만약에 오게 되면. 완전 망가질 것 같은데. 그게 또 이제 계승이 과연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단순히 감독 교체 효과를 본다 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 새로운 축구를 구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감독이 쌓아놓은 바탕에서 새로 가는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려운 점이죠. 새로운 감독이 와서 어려운 점이고, 선수들도 새로운 감독 밑에 적응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감독이 이제 지시사항이나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라는 요구하는 게 달라지죠. 요구하는 게 달라지죠. 선수에게 요구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축구 스타일 있고 그거에 대한 선수들한테 맞는데 이게 과르디올라는 몇 년 동안 세뇌를 시켜놓은 거거든. 진짜 완벽한 세뇌. 왜냐면 옆에 그 훈련하면서 가끔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한다. 보통 그렇게 하는 스타일을. 네. 보통 그러니까, 잘 그러진 않는데.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확실히. 네. 굉장히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높은 뭐 많은 돈을 받는지도 근데 맨시티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겠어요? 챔스 이거 지금 보면 시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챔스로 가는데 뭐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2위로 네. 마감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 레스터라든지 밑에서 이제 치고 오는 이런 45점으로 3점차로 치고 오는 거면 2, 3위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근데 1위는 이게 재밌을 뭐 것 같아요. 안 될 거라고. 2, 3위 싸움이죠. 2, 3위 싸움인데 문제는 레스터도 어떻게 경기를 봤는데 예. 아 졌구나. 아, 졌어요. 번니한테 막판에 또 골 먹으면서 예. 레스터도 상대 아까운 경기죠. 그러니까 레스터가 두 골을 한 골을 먼저 앞서고 있다가 두 골을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쉬운 경기를 했고, 진짜 알 수가 없네. 번니는 숲 선수들이 다 넣었어. 숲? 네, 우드? 우드, 그 다음 웨스트우드. 서쪽 사는 숲에 사는 애랑 그냥 숲속에 사는 애. 크리스 우드랑 애슐리 웨스트우드 둘이 넣었구나. 코크도 있어. 재밌어요. 아, 그래서 뭐 사실 프리미어를 지금 보면 후반 갈수록 사실 상위권의 1위는 사실 이제 재미가 없었어요. 리버풀을 보는 저는 좀 언제 지냐, 니들. 이거고. 뭐 이제 맨시티하고 레스터시티의 2위 경쟁들. 그 밑으로 추격하는 첼시하고 맨유. 네. 근데 고만고만해. 가다가 자꾸 이렇게 헛다리면서 이런 거. 지금 선생님 리버풀 독주체제가 되면 올해 리버풀 팬들 소원을 푸는다는 입장에서는 좋은데 전 재미없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승점차가 너무 벌어지면 어우. 재미없죠. 지금 라이프치히랑 바이에른 뮌헨이 4점 뭐 5점 차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런 재밌어요. 재미가 한 있죠. 경기 한 경기 끝까지 때마다 막 스릴 넘치죠. 간담이 막 서늘해지고 예. 왔다 갔다. 그런 재미. 그 다음에 또 아쉬운 거는 첼시가 다시 또 뉴캐슬한테 졌어. 지고, 예. 난 이거 보면 웃겼어. 이길 것 같은데 그게 아니, 힘든가? 20라운드 그게 이후, 힘든가? 박싱데이 근처를 지나가면서는 정말 그 전반기라고 할 만한 20라운드 이전하고 너무 승부해서 맞아요. 단순히 순위로만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판도가 나서, 너무 달라졌다고 했나? 우리가 예. 생각하지 못했던 중하위권 팀들이 페이스를 찾은 건지, 아니면 중상위권에 있던 팀들이 약간 주춤한 건지, 그러니까 힘든 거죠, 뭐. 사우샘프턴도 강등권에 있다가 지금 치고 올라왔어요. 치고 올라왔다가 홈에서 또 졌잖아, 울부스한테 울부스한테. 또 4대0 졌잖아. 또 졌어. 그거 보면서, 야,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재밌어요, 게임들이. 재밌어. 그러니까 토토 하시면 안 돼요. 아, 맞다. 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긴 한데, 방금 네, 말씀하셔가지고, 토토 하시면 안 돼요. 불법 스포츠 토토 좀 하지 마세요. 네. 그거 처음 시작이 재미로 시작하는데, 제 주변에 그걸로 해서 상황이 안 좋아졌던 사람들이 너무 진달린 사람을 많아요. 알아요, 저도. 진달린 그러니까 사람을. 그게 처음에는 동남아시아 시골 날렸어요. 네. 여러분들 그게 그냥 흥미에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한번 맞고 시작하고 그 돈맛, 똥맛이라 그러나? 뭐 약, 복마? 그러니까 뭐, 약처럼 뭐 약이구나. 과하게 좀 표현하면 그런 거 하면 맞아요. 네. 밑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저는 그 스포츠 불법, 스포츠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거 자체 한다는 것은 좀 이제 좀 사행사행이기 때문에 진짜 안 했으면 좋겠고. 나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 하고 싶어요. 우린이 어떻게 될것 같아? 나 중간에 잘릴 것 같은데? 잘리기는 또 위약금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엔 자르지는 못할 거고 시간을 주고 올 시즌에 선수를 정리하도록 하고 한 시즌 정도도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올 시즌을 이 상태로 유로파까지 못 끌어올린다. 챔스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할 것 같고 불가능해요. 해리케인이 4월까지니까 시즌 아웃이거든요. 해리케인이 없는 상태에 루카스, 알리, 손이세 선수로 올 시즌을 마감을 한다고 치면 지금 현재 득점 페이스로 보면 손흥민이가 지금 36인가로 떨어졌으니까 득점 순위에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시즌에 케인이 빼고 나면 시즌 10골 넣는 선수가 없죠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상태로 마무리 끝을 간다 그러면 이 팀은 힘들지 않을까 그까지 가는 게. 네, 해리케인을 제외하면 제가 알기로 지금 탑몇 명까지 봤지? 뭐한 정말 없어요 선수가. 진짜 그래서 없네. 네. 18위권까지 없어요. 해서 손흥민 제가 지금 봤을 때 30몇인가로 봤기 때문에 아 풀로 봐야 되는데. 팀으로 가서 봐야 되겠네. 팀 스테이트 그걸로 가서 토트넘 가서 볼 거면 잠깐만요. 올클럽. 토트넘. 아 토트넘 있네. 나오네. 델레 1위가 알리가 해리케인 지금 11골. 6골이고 손흥민이 5골, 루카스가 4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빈곤한 득점력 갖고는 상위로 올라갈 수 아니 이것 있는 좀 보고 있으면 가능성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영화 보는 것 같아. 전반기에 그 무리뉴 부임하고 나서 갑자기 탄탄대로 이렇게 쫙갈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추락해 버려가지고 분위기 반전은 초반에 실패지. 있었지만 또 중간에 악재가 사실 뭐 여러 가지 겹쳤죠. 손흥민 뭐 퇴장 그런 퇴장건도 있고 것도 있고 캐리케인 부상도 있고 부상도 있고 거기다 또 에릭슨의 이제 인터 계속 밀란하고 왔다 끊임없는 인터뷰 갔다. 내용들 그런 거에 로마가 돌면 팀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야. 맨유는 애슐리 앵이 과감하게 인터로 갔거든요. 난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버틸 수 경기를 할수 있는데도. 있고 있는 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선수들은 찾아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데서 가고
그건 저기네. 미나미노 나올 수 있을까? 나 못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페이커는 어렵고 이제 중간에 다시 카라바오라든지 FA컵이라든지는 중간에 있는 경기보다 챔스도 지금 기용하기 쉽지 않죠. 챔스는 한 경기 한 경기가 살아남는 판인데 넉다운 토너먼트인데 이제 토너먼트로 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미나미노를 어느 시점에서 자꾸 그러니까 교체 출장도 좀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랄라라 넣는 거 보면서 랄라가 최근에 조금 더 나아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 재능 있던 선수니까. 그러니까 그 감독 입장에서도 지금 상태가 더 좋은 선수들을 일부러 교체를 계속 넣어주는 느낌이더라고. 우리 로테이션을 하지 않으면 90분씩 계속 뛰는 거는 모든 선수들이 힘든 부분이어서 뭐 로테이션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팀 전력을 극대화하고 그러면서 팀 전력에 손실이 없도록 하는 거. 샤키리 같은 경우는 못 넣거든요. 아, 나 그리고 어제 진짜 이상해서 기뻤던 게 경기 중에 그거 하나예요. 로버트슨을 왜 좋아할 수밖에 없냐면 그 오버래핑에서 그 수비수 뒷공간까지 그렇게 뛰는 과정의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좋은데 저는 어제 그 레스터 경기 보면서 제이미 바디가 뒷공간을 파고드는 그 타이밍하고 그거는 거의 달인이더라고 이제는. 아 이제 그 공간 스페이스로 뛰는 그걸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수비 라인이 있어도 그 수비 라인 순간적으로 탁 들어가면 물론 그 좋은 패스가 그쪽으로 바디로 들어가기도 하고 가끔 옵사이드 걸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제이미 바디는 공간을 침투하는 능력은 제가 EPL 현재 모든 선수 통틀어서 아마 가장 좋은 선수. 제이미 바디 PK 못 넣어줄게. 그러니까 17골에 지금 묶여 있는 게 3경기가 4경기째인데 이것도 좀 문제. 아, 그리고 리버풀은 한 가지 더 짚어야 되는 게 뭐 조금에서 후에 무실점 경기가 7경기로 늘어나. 나 그것도 말하고 싶었는데 일단 그것을 말하면 그러니까 로버트슨의 왜 그 경기를 계속 눈에 깊냐면요. 그러니까 수비수가 자기 뒷공간을 누가 계속 침투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축구를 해 보시면 그 느낌이 그게 계속 내리박혀 있으니 네네. 거기에 의식적으로 해서 수비 집중력이 일단 흐트러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로버트슨이 치고 가서 그대로 그 뒤에 공간을 할 때마다 그 옆에 잡고 있어서 마느라 이런 선수들이 가운데는 피르미한테 공이 가는 그 찬스 메이킹 되는 그 장면들이 너무나 보기 좋은 거예요,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강팀이 그 마느라지 피르미 따로 오는데 그 상황에 살 거라든 욕심낼 거 다 하는 거야. 그것도 사실은 이제 오버래핑도 뒤쪽에 받쳐주는 선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그게 팀으로서의 선수들이 확실히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핸더슨, 뭐 바이널 미들 쪽에서도 충분히 내려. 그래서 리버풀은 공격이 마누라 라인 3명에 거기다 좌우가 나올도 그밖에 없어. 5명이야. 거기서 보면 그렇게 흔들어 대니까 맨유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그리고 진짜 보면서 느끼는 게 실수하는 게 부쩍이나 줄었어. 경기 로버트슨은 원래 실수가 좀 적은 편이었고 아놀드가 좀 고메즈 아 고메즈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아 이 팀이 안정감을 찾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지난 경기 때부터 이제 수비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수가 경기를 뛰어야 돼. 경기를 뛰면서 하는 게 는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사실 뭐 썰 푼 거 이렇게 다 푼 거 같은데 여기 이야기는요. 그래서 뭐 저희가 오늘 뭐 이렇게 간단하게 두 사람이 경기 프리미어리그 리뷰를 해봤고요. 네. 그거 어떠세요? 저희 기사 나이키 기사 주고 아 나이키 그거 내일 하시는 거 봐갖고 아니면 인터넷 연결해 저번에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내일 예 따로 뭐 연락하고 커뮤니티에 공지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나이키 계약 관련 예 짧게 이야기로 짧게 저희가 또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랑 해볼 수 있는 거 같아서 그러고 뭐 오늘 저희 프리미어리그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다른 또 방송 그 내용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